할렐루야. 아, 목사님이 한 3주 만에 강대상 쓰는 것 같네요. 아, 2주는 아프리카에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들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짐마라는 도시에 짐마 공과대학 맨 마지막 날 한국을 떠나기 바로 이틀 전 짐마 공과대학 가서 부학장을 만나고 짐마 공과대학의 목사님도 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짐마 의과대학의 유덕정 교수님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속에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 이 에티오피아 땅 아프리카 땅에서 한번 한류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부학장이 키를 열어주면서 진마공과대학의 학생이 4만 명인데 7천 명이 들어가는 실내 스타디움, 엄청난 스타디움을 구경시켜준 거예요. 야, 여기서 집회하면 딱 좋겠다. 가수들, 그 다음에 힙합 댄스 팀들, 그리고선 오늘 우리 찬양단을 딱 보면서 요대로 진마 공과대학 스타디움으로 옮기면 좋겠다. 옮길까봐 겁나서 아멘도 못하지. 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면서 7천 명이 들어가는 실내 여러분 체육관인데 얼마나 울리겠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음악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그랬더니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주문한 약 2억짜리 얼마짜리? 2억짜리 컨설을 주문을 했대요. 그 기계로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숙소에 돌아와서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함께 이거 우리 추진하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수도에 있는 명성의과대학, 명성의료원, 명성교회에서 지은 거죠. 수천억이 들어간 병원입니다. 이 병원 야외 축구장에서 두 번째 하면 좋겠다. 그 숙제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모여서 평가회, 선교부 모임, 기도회 하면서 우리 그 한류 집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잘 의논해서 10월 달에 다시 한번 답사가서 큰 그림을 가지고 가서 하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겠지만 목사님은 항상 본 거, 생각한 거 이거를 말로 하고 말로 한 것은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다. 거기 끌려갈까 봐.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나 멋있었어요. 실내 스타디움이. 어디가 생각났냐면 목사님이 35살 마지막 뉴욕으로 이민 가기 전 일본 도쿄 테니스 경기장에서 8시간 반 동안 집회했던 그 스타디움이 생각난 거예요. 되겠다. 모슬림이 80%의 진마 대학이지만은 학생들이 4만 명이 있고 그 중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 가서 봤는데 1,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오늘도 목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 줄 아니? 32살 난 청년이야. 목사 안수는 제대로 받았을까? 신학 공부는 제대로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지만 그런 거 다 어떻게 물어봐요? 거기는 선교사님이 정말 신뢰하고 믿는 두 명의 청년을 저에게 인사를 시켰는데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32살이에요. 그 두 청년이 1,000명 성도들, 1,000명 집회를 끌고 가는 영적인 파워 있는 자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아침이에요.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목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저는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건물, 이렇게 좋은 처소, 점점 시들어가는 한국 땅을 보면서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고, 아프리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베풀어 줘야 될 것들도 많다. 오늘 목사님은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요대로 데리고 가면 좋겠다. 김대희 전도사님이랑 이번에 같은 방을 썼는데 선교 내내 여기서 악기를 렌트하고 조명기구를 다 렌트하고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자.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광청하고 같이 함께, 대한민국 대사관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역을 한번 이루어보자. 못할 것도 없죠. 오늘 4시 반에 모여서 큰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비전 있고 같이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설교는 절제입니다. 절제. 다 같이 시작. 절제.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절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틀을 하나만 붙잡아라. 다 같이 시작. 하나만 붙잡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 이것저것 너저분하게 다 잡지 마라. 절제해라. 그거 다 끊어내라. 그 얘기예요. 본질 하나만 딱 잡아라. 그 얘기예요. 절제. 많습니다, 여러분.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먹는 절제, 잠자는 거 절제, 뭐 욕심의 절제, 돈에 대한 절제, 뭐 절제 얘기 갖다 붙이면 엄청나게 많은 절제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나는 젊은이 설교기 때문에, 청년들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포인트,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정말 중요한 이 절제라는 단어, 이 두 번을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젊은 나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하나만 잘 잡고 나머지는 여러분 절제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절제는 참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언젠간 폭발할 수 있어요. 참는다는 것은 언젠가 그것이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제, 끊을 절자예요.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여러분 절제에서 제일 어려운 절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 목장 모임, 어저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 나눠준 카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제일 절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6시간이에요. 차라리 미국처럼 14시간이면 시차 적응이, 낮밤이 거꾸로 되면 24시간 되면 차라리 괜찮아. 이거 어중간하게 6시간 뒤로 와서 살리니까 너무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잠 절제 안 되죠. 그냥 자고 싶죠. 엄청 자고 싶죠. 절제가 안 됩니다. 먹는 거, 쇼핑하는 거 절제가 안 돼요. 먹고 노는 거 여러분 절제가 안 돼요. 돈 쓰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젊은이들이 젊어서부터 갖춰야 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뼈, 파운데이션, 이것이 여러분 허술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말씀은 24절 한 절만 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됐습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절제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만 섬겨라 그 얘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죠. 너의 주인이 뭘 요구하냐.
너가 정말 그분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 두 개 섬기지 못해. 세 개, 네 개, 아니 다섯 개 더 많을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늘하고 다음 주에 두 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절제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나? 다음 주에는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제와 선택.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절제해야 되냐? 두 개 다는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은 내 입에서 반드시 토해버리겠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60 넘은 중반의 목사지만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32살의 청년들이 어떻게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예배 한번 드리면 여러분 3시간이에요. 3시간. 찬양하는 거 보면은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춤추면서 찬양하고 3시간이 보통 예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세계적인 목사님이 와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선배가 그렇게 하는데도 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블로그로 힐링 보이스 보내줬죠. 온액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달에 남수단에 답사 갔을 때 남수단에 그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간다 그 국경에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전 때문에 넘어와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 온액 조셉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줬죠? 거기도 지붕밖에 없어, 교회가. 비가 오면 다 쳐들어와. 비가 오면 밤에 동물들이, 온갖 동물들이 다 그 교회 들어와서 밤에 밤을 새는 거예요. 나갈 때는 거기다가 그냥 건데기 이만한 것들을 그냥 하나 가득 싸놓고 나갔고.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자마자 제일 먼저 필요한 것 두 가지. 아프리카는 우물이에요. 당장 우물 파세요. 내가 한국 귀국하자마자 송금할 테니까. 두 번째, 빨리 이 벽을 세워요. 다 세워가지고 교회처럼 만드세요. 이 온액 목사님이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두 달 됐는데 간암. 회복 불가능합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오열을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글을. 저는 그 글을 받자마자 여러분에게 다 전 세계에 있는 제 SNS 친구들에게 한 2만 명에게 보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32이에요. 난 이분이 왜 32를 이렇게 많이 만나는지 몰라. 어떻게 32살 난 난민으로 도망와서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성도들 한 200여 명을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난 진마에 있는 그 대학교 교회 그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보기 너무나 민망스러울 수도 있어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월급 받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도 없어요. 사례비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고요. 그래도 그는 오직 목회, 목양,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 한마디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32살이야. 그렇게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절제된 거예요. 절제. 해야 될 것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신학하고 목회하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탑 클래스의 인물들은 다 절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여자, 한국 여자, 소프라노, 프리마돈나, 조수미. 세계적인 성악가잖아요. 뉴욕에서 조수미 그러면은 여러분 탑 클래스의 여자 성악가예요. 조수미스가 쓴 책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오직 노래만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끊었습니다. 남들 왜 친구가 없겠어요? 남들 왜 사람들 만나가지고 멋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뉴욕에 얼마나 많은 카페들이 있고 좋은 여러분 찻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함께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싶고. 근데 난 그거 못해요. 그리고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커피숍, 식당 이런 데 가면 공기가 안 좋아서 거기만 갔다 오면 목이 칼칼해가지고 일주일 이상은 연습이 안 된대요. 나는 그래서 평생 프리마돈나로 세계적인 성악가로 쓰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은퇴할 때까지는 나는 친구 만나는 거, 식당 가는 거, 먹는 거, 찻집 가서 차 마시는 거 이거 나는 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6시간씩. 자기는 연습할 때 그냥 뭐 추리링발이며 연습하는 게 아니라 늘 무대에 신은 그 신발,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늘 무대에서 입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나는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해요. 난들 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난들 왜 가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요즘 조수미가 한국 TV에 나와서 한 말이 있죠. 나는 집이 없어요. 그 사람 집 없어요. 어떻게 사는데요? 1년, 10년 스케줄이 꽉 짜여졌기 때문에 매번 호텔 가서 사는 거예요. 호텔 가서. 집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수미는 호텔을 예약할 때 제일 먼저 예약하는 것이 연출자들이 다 해주겠지만은 자기 방에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놔야 돼요. 그것도 공연장하고 똑같은 슈타인웨인성 세계 최고의 피아노를 호텔 자기 방에다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절제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절제된 삶은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절제된 삶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절제 못한 사람의 특징은 쓰잘데 없이 바빠. 절제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해. 절제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이 무슨 문장이죠?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문장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3절,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잡아라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절제해라. 정말 여러분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가 되라 그 얘기예요. 복음에 미쳐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가 절제하고 끊어버린 것들 먼 훗날에 보니까 그것도 다 내게 하나님이 주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절제하라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을 절제하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염려를 절제하라. 다 같이 시작. 염려를 절제하라. 지금 성경이 여러분 계속 다 밑으로 읽어다 보면 걱정하지 마라. 너 두 주인 못 섬겨. 그냥 한 주인만 섬겨. 너 걱정되지? 너 걱정돼서 그렇지? 그러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농사를 안 져도 다 먹잖아. 너 하늘나라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다 입히시잖아.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만 잡아. 걱정하지 마. 다른 거 다 절제해. 걱정하지 마. 다른 거 다 하나님께 맡겨. 그거 다 끊어버려.
저는 목사님은 선교를 택했어요. 35살에 미국 가서 60살까지는 미국 생활하면서 저는 목회를 택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선택을 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른 거 절대 선택 안 했습니다. 제 방 사무실에 와본 사람은 알지만 한문으로 목양일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목사 한수 받을 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붓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야. 그분이 한문으로 안 목사님, 이건 그냥 제가 주는 선물이에요. 나는 뭐 안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양일염. 목자는 양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목자는 양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머스 잘데없이 이거저거 다 명함 많이 만들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그냥 그 양만 신경 써. 뭐 교계에서, 뭐 세상에서, 뭐 학계에서 그러지 마요. 양 하나만 신경 쓰세요. 나는 그거를 내 서재, 내 사무실 거기다가 걸어놓고 은퇴하는 날 이대 목사에게 고 목사님 저거 가져, 저거 안 떼어갈게, 그냥 써, 양만 생각해.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선교를 선택한 거예요. 선교를 선택하면은 여러분 걱정이 많아서 잘 나가는 미국 교회 다 놔두고 좋은 연봉, 좋은 차, 좋은 생활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한국을 택한다는 거는 어디서 살지? 여러분 집도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없어, 전세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한국 오니까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타던 차도 있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제가 안 쓰는 차인데 목사님 쓰시겠어요? 또 줬어. 차가 두 대가 생겼어. 안 목사님 집도 없을 텐데 뉴욕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열심히 다니셨는데 목사님 제가 안성에 집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쓰세요. 안성에 가봤는데 너무 멀어. 여기까지 매일 출퇴근하기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고마운데요. 너무 멀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 살아. 봐, 잘 먹고 잘 살잖아.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하지 못하냐면은 잘 들으세요. 젊은이 여러분들 걱정 때문에 그래. 염려해서 그래. 염려가 너무 많아요. 두 가지를 붙잡고선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놔야 돼? 이거를 포기해야 돼? 이번에 마지막 나라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에서 우리 먹고 자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함께 그 의과대학 여러분 학장이에요. 하버드 의대 출신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 두 번이나 했잖아요. 난 그분 볼 때마다 미국에서 같이 함께 지냈지만은 하버드대 출신의 의학 박사라면 미국에 있어도 그 사람 연봉은 여러분 짱짱해요. 의대에서 강의하고 병원 가서 여러분 일하고. 근데 그분도 60대 때 이걸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염려하면은 여러분 포기 안 돼요. 그냥 맡겨야 돼요. 그분도 기꺼이
명성대학에서, 명성의과대학에서 학장으로 총빙하니까 여러분 다 정리해버렸어요. 집도 다 팔아버리고. 거기 월급 없는 데예요. 다 각 나라에서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온 사람들이에요. 다. 마지막 날 새벽기도 설교해달라 그래서 명성의과대학 교 의료원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하는데 거기는 의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러고선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들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분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데, 저분들이 세계적으로 내누라는 사람들인데 저걸 다 포기하고. 그 김성중 목사님은 차도 없어. 아, 목사님 차도 없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갈 일이 없는데요, 뭐. 대문 밖에 나갈 일이 없는데. 찬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 필요하면은 의과대학도 교회 뭐 병원 차도 타고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오셔서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는데 저 내과 의사입니다. 명함을 보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과 의사인데 선교사로 와서 자기 거를 다 절제하고 이래도 새끼 저래도 새끼 잠자는 거 여러분 한 평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대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세상에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프로페셔널하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탄자니아에서는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부부가 공과대학 교수 이 부부가 아프리카에다가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디지털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미국의 탑 클래스 10에 들어가는 부부가 다 공과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명함이 짱짱해. 그런데 그 탄자니아의 빌딩의 한 건물 속에서 새까만 청년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컴퓨터를 가리키고 선교사님들이 도와달라면 선교지에 가서 그 컴퓨터 시스템들을 깔아주고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날 산속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한국의 간호사협회 회장이면서 에티오피아에 와서 헌신한 어느 여자 선교사님 그 남편을 만났는데 이분은 프로 작가예요. 프로 사진 작가. 정말 환상적으로 잘 찍어.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절제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절제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염려를 절제한 자들, 걱정거리를 절제한 자들. 왜? 하나님이 다 입히실 줄로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기로 선택했으면 염려를 절제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염려 때문에 절제가 안 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두방정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걸까? 마음이 절제가 안 되죠. 두려운 거죠. 야, 우리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아말렉을 만났어. 야, 우리 여기서 완전히 다 죽는구나. 홍해를 만났어. 여기서 우리 다 수장되는구나. 먹을 게 없어.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나. 우리가 괜히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는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말이 절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염려와 걱정에 꽉 찼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하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번아웃 됐고. 그게 아니죠. 염려가 꽉 찬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붙잡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비전과 여러분이 미래적 비전과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놀고 먹고 하는 거 여러분 절제해야 돼. 그냥 인류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제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비전과 꿈은 언제 이루어져? 천만의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만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뭐 다 신학해가지고 다 목사되고 다 선교사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방면에 내가 1인자가 돼서 스탠포드 대학의 그 교수처럼 정말 아프리카 땅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엄청나게 여러분 협조하면서 한국의 코이카에서 수십 대의 컴퓨터를 지원해주고 우리도 디지털 학교 때문에 갔잖아. 그 교수님 사무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협조할게요. 나는 가능한 한 탄자니아 다시 갈 때 이 파워라는 그 선교단체하고 MOU를 맺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절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지 않아. 염려하지 마요. 절제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여름의 좋은 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시간을 택했잖아. 그러면 세상을 우리는 절제한 거예요. 이게 양다리 걸치고 교회 한번 왔다가 세상에 또 한번 놀다가 그 다음 주는 교회 왔다가 목사님이 또 전화 와가지고 너 임마 죽을래? 그러면 또 다시 또 교회 왔다가 그냥 미래가 여러분 그냥 싹이 노란 거예요. 그냥 절제가 안 되고 양다리 걸친 사람의 특징은 가랑이 찢어져서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라. 두 번째는 자기를 절제하라. 자기 절제. 저를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좀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라.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돼. 젊었을 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모아놨다가 아파트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내가 다 하려다 보니까는 죽도록 돈이 모았는데 집이 안 사죠.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절제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놓칠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저를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무슨 봉사냐, 무슨 헌신이냐, 무슨 선교냐, 죽기 살기 24시간 뛰어도 안 된다. 절제가 안 돼요. 자기를 절제해요.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절제가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 절제 안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슉딱 헤쳐가지고 봐, 내가 해냈잖아. 조금 이게 프로젝트가 크면은 나 그거 못해. 그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미쳤어, 그걸 하게? 그렇게 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OX를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걸 자기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왜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탐 갔다 와서 OX가 분명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X!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메뚜기다. 우리는 밟혀 죽는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건 무리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절제, 우리는 안 되지만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왔잖아. 열 가지 재앙을 우리는 다 눈으로 목도 한 사람들이잖아. 홍해 걷는 거 봤잖아.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봤잖아. 아말렉하고 전투하는 거 봤잖아. 두 손 들면 다 그들이 죽는 거 봤잖아.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만 붙잡자.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는데 그게 여러분 절제예요. 믿음의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냐면 자기 열심으로 죽기 살기 뛰었다가 뭐라 그래요? 나 좀 쉬고 싶어. 나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하고 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절제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제가 하는 단기 선교는 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네 명이 저를 2주 동안 24시간 같이 함께 먹고 자면서 봤겠지만은 가서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하는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가서 보고 회의하고 느끼고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진짜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 고생하는 그런 선교예요. 세계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프로페셔널들이 평신도 사역하는 것을 다 보면서 촬영하고 사진 찍고 오늘 4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또 회의하면서 에티오피아에 약속한 거를 이뤄내려니까 10월달까지 1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네 대원이 다 보는 앞에서 합시다. 한국 가서 10월까지 1억 5천만 원 송금할게요. 그랬더니 내 방 같이 함께 쓰고 있는 김대혜 전도사님이 목사님, 선교부에 혹시 이렇게 적립되어 있는 돈 얼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없어. 속으로 뭐가 걱정된 거예요. 어떡하지? 1억 5천 약속했는데. 그것만인가? 우리가 탄자니아에다 지금 짓고 있는 교회, 그것도 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매달 교사들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선생들의 질이 떨어지니까 학교를 잘 줘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하이어해가지고 좋은 선생님들을 쓰자. 그 선생님들의 월급의 절반은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이런 얘기했어요. 대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나 아직까지 선교하면서 공수표 날린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공수표 날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 돌아가면은 10월까지 그거 하나님이 다 채워줘.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나를 절제해야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OX를 던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는 두 가지를 절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절제된 판단이에요. 절제된 판단. 판단을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 그거 안 돼! 돼! 그거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마음대로 떠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방구 꼈는데 똥 쌌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그
그냥 겉만 보고 막 속까지 다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절제 안 된 판단은 그 사람이 여러분 엄청나게 바보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했어요. 율법으로 판단해버렸어요. 저놈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유월절날 잡아다 그냥 십자가에서 아주 능지처참으로 죽여버렸어. 속 시원하게. 절제되지 못한 판단. 깊이 없는 판단.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선택했으면 그래 살 길은 가나안밖에 없다. 그거를 판단했으면 여러분의 판단을 접어라고 얘기해요.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가나안 땅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저들은 정말로 덩치가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라.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놔라고 얘기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다 결단하려고 그래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가만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라 그 얘기예요. 절제된 판단. 두 번째, 절제된 열심. 아까 얘기했죠. 열심의 기준이 자기가 되지 마라. 너희들 여기 있는 5천 명 다 먹여? 그랬더니 오 마이 갓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얼른 계산기 두드려보니까는 200데나리온 내가 계산을 못해가지고 너희들 보고 견적내라 그랬냐 주님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 얼마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절제된 열심. 누가 계산하고 누가 빨리 계산하고 어디서 빨리 돈 구해와가지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 하면 내가 남에게 판단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다시 한번 2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라. 무슨 말이죠? 생존 경쟁을 위해서 1등, 2등 가리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경쟁하는 거다 그 얘기해요. 절제되지 못한 열심은 자기 증명이 돼요. 절제되지 못한 열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한다 그 얘기해요. 여러분 1년 동안에 몇 억을 선교비에 투자해도 남는 거 통장에 없어도 다 돼. 다 하나님이 해요. 그러므로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면 여러분 절제가 돼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세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사람의 트위터예요. 영어로 쭉 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 네 장인데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예요.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저 빨간 차 안에 기름이 하나 가득 들어가 있고 거기에 차에 키가 꼽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피난 가야 되는데 자기 식구를 데리고 정말 걸어서밖에 갈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 저런 차가 있으니까 그 옆에서 기다린 거예요. 한 시간, 주인 나타날 때까지. 두 시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태우고 저 차를 시동을 걸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차 훔친 거지.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박스를 다 뒤져보니까 거기에 자동차 주인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걸고 제가 어디 어디에 서 있는 차를 제가 훔쳐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화해서 해답이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나한테는 자동차가 네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차 한 대 타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피난했습니다. 세 대 남은 것은 기름을 하나 가득 채워놓고 키를 다 꼽아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세 군데다 놨습니다. 세 군데서 다 전화가 왔습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 그러면서 곧 평화가 올 겁니다. 몸 조심하세요. 완전 난 저거 보고선 감동이었어요. 정말 절제된 사람이구나. 나눌 줄 아는 사람이구나.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네 대 차 내 거라고 그거 다 끌고 가면서 그 중고로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현찰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차가 없어서 피난 못 갈 사람들을 생각해서 기름까지 가득 넣고 키까지 꼽아놓고 누군가가 이거 타고 피난 가면은 되신 거 아닌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절제가 안 된 사람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터져. 죽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내 식구도. 절제가 안 된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신나게 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절제가 안 된 것이 중독이 돼버리고 절제가 안 된 것이 습관화가 돼버리고 오직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만 잡아야 될 그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야. 절제가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줘야 돼요. 여러분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도 닦으면 다 절제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수도사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면은 경건하게 살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함께 성지순례 갈 때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보면 이집트 쪽에 시내산이 있잖아요. 시내산 밑에 떨기나무가 있고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 수도원 그 뒷마당에 가면 그들은 그거를 공개했어요. 수녀, 수도사들이 낳은 아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 아기들을 여러분 다 죽여버린 그 뼈들이 한 구통에 하나 가득 쌓여 있어요. 뭘 얘기해요? 우리가 수도사 생활을 한다고 거룩해지냐?
우리가 절제한다고 절제가 되냐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들을 숨겨놓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묻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수도사는 그거를 다 그대로 애들 뼈 마치 닭발 같은 뼈 이런 것들을 하나 가득 쌓아놓고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의 지배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난 우리 젊은이들이 하루 사이에 절제 안 됩니다. 10번 실수했던 거 내일은 9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것이 6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것이 여러분 3번, 2번, 1번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낯설고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내 것이 아닌 절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멋지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